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옥 21번째 시간입니다. 지옥은 크게 아래등부와 불못, 유황못, 무저갱으로 나뉩니다. 아래등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못, 유황못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죄에 따라 각각 1당, 2, 3, 4단계 형벌을 받지요. 불못과 유황못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최후의 대심판 후 들어가 영원히 형벌받는 곳입니다. 아래등부 1, 2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에, 3, 4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황못에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무저갱은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장소로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지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무저갱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눈으로 본 듯 손으로 만진 듯 영의 세계가 진정 믿어져야만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오늘 무저갱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저갱은 글자 그대로 풀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깊고 깊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무저갱은 인간 경작이 다 끝난 후에 악한 영들이 영원히 갇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저갱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와 그룹들이 무수히 많이 갇혀 있지요. 이들은 태초에 루시퍼의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 또는 그룹들입니다. 그 당시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루시퍼를 따르던 무리들 모두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에 대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무저갱에 갇힌 천사와 그룹 중 일부는 인간 경작을 위해 루시퍼와 함께 풀려났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악한 영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지요. 물론 이 악한 영들도 결국은 무저갱에 갇힙니다. 7년 환란이 끝난 후면 갇히지요. 그러나 아직은 심판받아 완전히 갇힌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말씀한 대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잠시 풀려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혼동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립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과 이런 이제 루시퍼 또 그의 그 뭐 사자들 모두 그 이름, 모두가 다 무저갱에 일단 갇혔는데 갇혔다가 일부를 이제 풀어놓으셨다 이 말이죠. 인간 경작하기 위해서 일부를 풀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죠.
뭐 일부가 이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이제 이 땅으로 미가엘 천사장과 이렇게 싸움하고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 이제 그때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여러분들도 받게 되죠. 7년 환란에서. 예,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은 다시 무적행에 그들은 갇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갇힌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왜? 이제 또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또 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또 풀어놔서 이 땅에 있는 유괴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풀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심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무적행에 갇혀서 세세토록 나오지 못하고 살게 된다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에서 놓인다 말씀한 대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유구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유구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십니다. 이로써 천년 왕국이 막을 내리고 백보좌 대심판이 거행되죠. 악한 영들은 이 최후의 심판 때 다시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 후로는 영원히 풀려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을 함에 있어서 악한 영들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뚜렷한 질서체계가 있듯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질서체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수하에는 실질적인 권세를 받아서 어둠의 일들을 주관하는 용들이 있습니다. 영의 휘하에는 영의 명령을 쫓는 사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루시퍼의 마음인 사단이 있고 그 아래에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중 일부는 아랫 음부에서 지옥 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악한 영의 세계의 가장 말단의 존재인 귀신이 있습니다. 인간 경작이 끝나고 최후의 대심판이 있은 후 이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 떨어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 예외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최후의 대심판 이후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지옥을 비롯한 모든 어둠의 영역을 루시퍼를 비롯한 악의 영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무적행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경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되죠. 그에 이제 루시퍼의 사자들이 했는데 이제 다 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이 운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적행은 지옥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옥의 가장 아래쪽에는 무적행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의 각 공간이 마치 이 땅의 건물처럼 층층이 포개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 뿐 실제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깊은 지옥일수록 공포와 더러움, 비참함과 절망 등 육의 기운의 밀도가 큽니다. 지옥은 이제 지옥보다 무적행은 지옥보다 이제 무적행은 이제 악한 루시퍼와 또 용들 그의 사자들 이들이 이제 다 타락한 천사 그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은 지옥이나 또 유황못이나 불못 같은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심히 참 힘든 거예요. 전에 선호공 뭐 소설을 보면 바위에 뭐 몇백 년, 500년인지 하여튼 몇백 년 깔려서 지내죠. 꼼짝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들도 꼼짝을 못해요. 눈동자나 굴리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밀도가 강한 그런가 그 압력은 뭐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런 압력을 받으며
이제 세세토록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유고 기운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짓누르지요. 그러기 때문에 무적행에 갇힌 악한 영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합니다. 눈동자도 굴리지를 못하지요. 또한 무적행은 어둑침침하여 하며 차가운 느낌이 도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런 무적행에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갇혀있지요.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치욕이자 형벌입니다. 악한 영들은 한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나름대로 어둠의 세계에서 권세를 누렸지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루시퍼가 처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또 자신에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례히 행했는지요. 그러나 결국은 천상에서 누리던 영화로움도 다 잃어버리고 인간 경작의 도구로서의 가치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에 악한 영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여 버려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 날개가 뜯겨진 채 버려집니다. 이것은 싸움에서 패배했고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다는 저주와 치욕을 나타내지요. 무적행에 갇힌 악한 영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이제 아무 능력이 없을 뿐더러 자기 의지로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지요. 마치 전원이 끊겨진 작동하지 않는 기계처럼 버려진 인형처럼 갇혀 있지요. 어찌 보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가면 찔리고 물어 뜯기고 불에 태워지는 등 갖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영들은 사람의 영혼과 달리 무적행에 갇힐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악한 영들은 인간 경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이지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 또는 악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한 사랑을 주시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는 대신에 경작받는 동안에 자신이 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의지와 감정에 따라 악을 택한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에 따라 사망을 당해야 하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택할 것인가 선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못 믿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사람 있고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사랑치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을 싹인 죄의 싹은 사망인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버리라는데 버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데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창세기 처음에 아담 하와의 불순종이 나옵니까? 그 불순종 하나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저주가 임합니다. 바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온갖 질병들이 틈타는 것이고 재앙들이 틈타는 것이고 그리고 참 될 것도 아니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 될 것도 되는데 이건 될 것도 아니 되고 또 될 듯 하면서도 아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불통으로 연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의 연속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대적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완전히 잘못되는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해 잘 아니 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도 세상 사랑하는 것도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라 이 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 내 의지로 내가 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유의지를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 주관해서 이끌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서 참 마귀야 물러가라 또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즉 원수니까 마귀든 사단이든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원수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돼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진리 말씀에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에 나가도록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은 생각을 주관하죠. 만약에 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욕하고 싶다라고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욕을 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합동작전을 펴요. 사단과 마귀가 합동작전을 펴는 거예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참 때려주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역사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때려주고 싶은데 못 견디고 때렸다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합동작전을 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바로 알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물리치면 또 하나가 방해하니까 둘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죄의 종. 그럼 이 죄의 종, 죄를 관장하는 머리가 누시퍼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또 위에 누시퍼. 그러니까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연계의 법칙대로 아랫 음부의 고통과 불못 또는 유황못의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천사나 그룹들은 부리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들이지요. 귀신을 제외하고 악한 영들은 모두 본래 이런 천사나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악한 영들은 경작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이나 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경작을 위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지요. 이는 마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후에도 이들은 무슨 고문을 당한다거나 뜨거운 불 속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질 뿐이지요. 물론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자체가 악한 영들에게는 큰 형벌이 되지요. 그러면 악한 영들 중에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후에도 사춘기 이전의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들은 아랫음부에 남아 그대로 형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의 형벌을 주관하는 지옥사자들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고 아랫음부에 남습니다.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영혼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껄껄대며 웃기도 하고 고문받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하기도 했지요. 물론 이것은 지옥사자들에게 무슨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받은 루시퍼에게 조종받음으로써 그렇게 감정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대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루시퍼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나 의지도 없이 마치 형벌을 주는 기계처럼 그저 반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요. 악한 영들 중에서 귀신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나 그룹들처럼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아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특별한 조건하에 세상에 나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렸다거나 자기 악으로 인해 자살한 영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팔아버린 영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 모독, 거역한 경우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주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죄악들.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렸다. 여러분 뭐 이름을 저기 참 호흡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데 가서 내 이름을 거기다 새기고 종에다 새기고 거기에 나 그때 곳곳 새기고 또 이름을 기록하고 또 돈을 줘서 저기 하고 영혼을 파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악으로 인해 자살한 영혼. 선하다면 자살 못하죠. 부모를 생각해도 자살 못하고요. 내 형제를 생각해도 자살 못하고 내 가족이 마음 아파할까 봐 자살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팔아버린 영혼.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부인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튼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유 없이 목자 원망하고 하나님 성경을 뭐 찢어버린다든가 태워버린다든가 뭐 사진을 찢어버린다든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움이 있는 것도 서로 간에 무슨 동거래 한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선만 가리켰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만 가리켰고 좋은 천국 알려주신 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믿음을 팔아버린 영혼들 있죠. 믿는다 한때는 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떠나버린 분들 가끔 이제 보면 또 그런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보면 그런 말해요. 내 누가 옛날에는 참 잘 믿었는데 예? 그래서 뭐 성가대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잘 믿었는데 어떤 이유로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와 걸려서 떠나고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전에 이제 뭐 돈 거래 뭐 목사님 돈 얼마 빌려달라는데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결국 못 받으니까 뭐 떠나고 이런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떠납니까?
옛날에 믿음이 좋아서 회장도 하고 뭐 기관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까? 이렇게 믿음을 팔아버린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었다면 팔아서는 아니 되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이에요. 또 모독하고 거역한 경우 바로 귀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죽으면 우선 아랫음부의 대기장소로 끌려갑니다. 이 중 일부 조건에 맞는 영혼들이 귀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나오지요. 특히 자살한 영혼들은 가룟 유다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부인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뭐 성령 이런 것들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이나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지 않는다. 침짓 죄인 줄 알면서 침짓 죄를 가고 현재의 주님을 다시 십자에 못 박는 행위이고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통해자복이 안 나오니까. 그런다고 뭐 실망하지 마세요. 전에 하나님 분명히 그래도 재단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구원은 다 받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회개를 해도 철저히 통해자복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자녀들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이더라 계시다 뭐 다 전도했는데 거부하고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참 성경을 팽개치기도 하고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찢는 통해자복이 있어진다고 하면 그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 말을 하지 않는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나 치료받는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이지만 자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한 장군이 적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적군이 그 장수의 앞에 칼을 놓고 스스로 명예롭게 죽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저 옛날에 이제 전쟁터에서 이렇게 사로잡혔으면 장수가 그러면 그 장수가 정말 덕 있는 덕망 있는 장수예요. 그만큼 적이지만 그만큼 덕망 있는 존경받을 만한 장수예요. 그럼 그런 장수들은 상대 장수가 좀 인격 있고 좀 그런 거 아는 장수라면 목을 치지 않습니다. 칼을 목을 치질 않아요. 칼을 줍니다. 스스로 자결하라고. 그게 명예롭게 죽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장수를 욕되지 않게 스스로 자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자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만약에 왜 자결이 자살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의지에 의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자살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그럼 살려달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내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음으로 충성을 나타내야지 내가 자살 만약에 살려달라고 하면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통해 하면서 명예롭게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살려달라고 하면 항복하는 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참 50년대 60년대는 뭐 이준열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자결했다고 자살했다고 배웠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뿌렸다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때 그래서 자살했냐 아니면 병들어 죽었냐 제가 했더니 모른대요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안 배우냐 했더니 안 배운대요.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나 봐요. 유관순은 아냐고 하니까, 유관순 여사는 아냐고 하니까,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 틀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뭐 지금 그거 아닌데 하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해적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때는 유관순도 누나라고 그랬어요. 유관순 누나하고 노래도 있었죠. 지금은 유관순 누나라고 안 하고 뭐 유관순 열사라고 한다고요? 열사 맞아요? 예, 그래요. 또 뭐 이준 맞죠? 활복 자살병에 맞죠? 거기 활복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활복 자살했다고 거짓말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후세 참 욕먹을 일이고 후세 크고 보면 알잖아요. 거짓말로 교육시켰다는 거. 저 이준 여사가 이게 참 자살했다고 나라에 가보니까 열심히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살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와서 병들어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살한 걸 가르친다고. 그 나라에 있는 가이드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설명하니까요. 예.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해봐요. 그거는 자살이 아니고 이제 하늘을 하나님 앞에는 자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순교가 되는 거죠. 순교. 기독교를 위한 순교는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순교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혼은 일단 아래등부의 대기장소로 가서 자살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살로 판정받은 영혼들만이 귀신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귀신 봤다는 사람, 또 옛날부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한결같이 사람이죠. 한결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족 등에 누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뭐해 뭐 억울하게 죽어서 자살하니까 그건 아니겠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꿈에 났으니까 그건 한결같이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7년 환란까지는 루시퍼에게 지옥을 포함하여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루시퍼는 적합한 영혼들을 택하여 귀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루시퍼의 의지에 따라 어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요. 예를 들어 귀신들은 연계의 법칙 안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귀신은 이 땅에서 어찌하든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 이 땅에 머물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벌판이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죠. 한번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를 연상해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어디 가다가 차도 없으니까 걸어 가다가 눈보라가 막 치고 아주 날씨도 뭐 영하 그냥 뭐 5도 6, 7도 떨어진 데서 눈보라가 치고 막 외롭게 혼자 쓸쓸히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시간이 잠시도 아니고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도 아, 저 이웃마을에 간다면 그럼 가면 거기 따뜻한 또 방이 온도 있고 들어가면 되지만은 이 영혼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이런 허허벌판에 있다면 어찌하든 바람을 피할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안식처가 바로 사람 속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귀신을 불러들이고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불러들이지 않고 아니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미혹해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또 횡설수설한다든가 하여튼 해가지고 그 안에 틈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왜?
탈 쫓겨나면 또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가장 그래도 귀신으로 안식처가 사람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면 안 나가려고 또 발버둥 친다 이 말. 여러분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싹 물러갑니까? 여러분이 믿음도 없이 물러가라고 해봐요. 또 믿음도 영적인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물러가라고 해봐요. 그럼 귀신이 나 물러간다 그러지. 나 물러간다? 몇 시면 물러간다? 몇 시면 나갈 거다 그러지. 조롱해. 오히려 조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조롱해요. 가지고 놀아요. 이게 믿음 없는 영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심판 후에 갈 곳은 무저갱이 아니라 유황못입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갇힐 때 귀신들은 우선 아랫 음부의 3단계나 4단계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대심판 후에는 유황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귀신은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귀신이 갈 장소가 무저갱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사단과 마귀를 통해 루시퍼에게 조종받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조종하는 것은 이제 마귀와 그 이제 사단이 조종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앞으로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맞춰지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압니다. 곧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고 무저갱에 갇혀버린다는 사실을 알죠.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 앞에 어떻게 될 걸 알아요. 또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주님이 나가라고 할 때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그 말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자, 무저갱 갇혀버린 것을 사실 압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귀신의 말을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귀신들은 저기 뭐 아래 등부로 떨어지고 저기 뭐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여기 무저갱에 이렇게 가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무저갱을 표현했는지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성경은 하나나 구약 신앙에 전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66권이 다 풀려나가는 것이고요. 누가 귀신의 세계, 원수마귀 어둠의 세계, 영의 세계를 이렇게 자세히 어디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재단이 있고 이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80년대 광주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 황량한 바파의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고 그걸 저에게도 느끼도록 몇 초간 역사를 해주셨어요. 몇 초간.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저도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도 몇 초간,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1분은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몇 초간을 그걸 느끼면서 그 계시 말씀을 받았어요. 황량한 벌판에서 눈보라가 치고 막 하는데 막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에서 떨리더라고요. 춥고.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그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순간이니까 다행이지. 한 뭐 10분이고 하면 참 힘들 텐데.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이제 과일 먹는 것도,
천국에서 과일 먹는 것도 바로 그 맛이 어떤가를 느끼게 해주시고, 얼마나 그 맛이 달고 맛있는지, 뭐 이 세상에 어떤 과일도 표현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꽃 향기, 천국의 꽃 향기, 꽃길을 걸으면 꽃 향기 맡는 것도, 또 여러분 집안에 있는 쭉 꽃들이 있는 꽃 향기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꽃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행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또 맛도 있는지. 이 세상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도 꽃을 보면 항상 냄새를 맡아보는데 나나 안 나나. 근데 뭐 비교는 아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전에 계시할 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그런 건,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서 지옥 설교를 마칩니다. 지옥 설교를 통해 영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줄로 압니다. 또 시원하시고 섭섭하시죠? 시원 섭섭하시죠? 시원하시죠? 그리고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 깊이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지옥책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편지 저에게 많이 와요. 해외에서도, 인도나 이런 데는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미국에서도 참 이 지옥 천국 설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옥 설교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영의 세계에 대해, 내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아직 구원받을 믿음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지요. 이 지옥 말씀은 바로 이런 영혼들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그런 분이 왔었는데, 나는 뭐 천국도 지옥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죄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도 못 버리고, 뭐 예를 들어 도적질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세상 오락 게임에 젖어 있는 거, 뭐 혈기 내는 거, 죄들이 많아요. 뭐 도박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건 무섭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저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왜 안 되는 건지. 끊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지옥 간다는데 그거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되는 건지. 그나 지옥이라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도 해보고. 그러지만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가 싸워버리면 결국은 끊어지는 거고 버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옥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거죠. 내가 기필코 버려야 되겠다. 끊어야겠다는. 이런 거 안 들었다면 뭐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 천국이 있는지 알지 뭐. 대충 살다가, 아 좀 뭐 더 있다가, 이런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믿겠다. 한 뭐 늦음하게 이제 젊은 때 마음껏 재밌게 살고 한 50대 60대 가서 믿겠다는 분도 전도해 보면 혹 있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수마에게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안 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렇고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정령이 끊을 거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난 결단코 사단 마귀에 조종받는 그런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승리하고 천국 향해 또 할 수 있다면 새해 사명에 열심히 신부 단장하며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행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 능력 주시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근데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난 벌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벌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아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노력하고 버리려고 합니다라고 그러니 그럴 테니 기도해 달라고 해야지. 나 버리려고 아무래도 안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단서 붙여놨으니까 마귀가 원수마귀 사단이 어찌하든 안 되는 쪽으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살릴 수 있는 권세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안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는 믿음으로 안 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다 해도 분명히 나는 성공합니다. 됩니다. 항상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배운 대로 내가 어찌하든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 세상 버리는 만큼 죄 버리는 만큼 빛 가운데 사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깨우는 경종이지요. 결론적으로 지옥 말씀은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단 한 분도 더 이상 죄에 매어 있지 마시고 능력의 일꾼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과도 같고 담비와도 같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앙도요 병도요 어느 순간에 와요. 언제 녹화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알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언제쯤 네 몸에 나 뭐 암이나 균이 들어가겠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교통사고나 재앙 만나겠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고 없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믿는 참자녀가 됐어요. 아이고 뭐 아직은 나 건강하고 뭐 나는 내 뭐 주먹을 믿는 하여튼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 순식간에 건강 잃어버린 때도 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 주님이 범사에 모든 걸 지켜주셔야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죄 이렇게 지어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 뭐 뭐 다른 사람처럼 마음 걸리지도 않고 폐병도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혹여 생각한 분이 있다면 아니 됩니다. 순간에 찾아오고 내 안에 언제 순간에 숨어있던 병균이 발동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올해가 경제 불황과 신종플루 갖가지 자연재해, 국제사회를 감도는 긴장감 등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해였죠. 더더구나 이제 신종플루까지 해서 얼마나 참 공포에 또 떨어야 하는 이런 일도 뭐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이렇게 살지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뭐 여러분 아닌 세상 사람들 신종플루도 얼마나 자기 자녀들 걱정해야 되고 사람들 많이 가는데 걱정해야 되고 모임에 걱정해야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은 폭설 한파 테러 지구촌 오 주여 해놨습니다. 문화일보 12월 24일 목요일신문에 얼마나 지구촌이 폭설 한파 테러로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들 보면 뉴스도 보면 이 성탄 양몽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왔는지. 폭설 한파 테러 지구촌 오후 주여 유럽 기상악화로 잇단 사고 100명 이상 사망 미 얼음 폭풍
미국엔 또 얼음 폭풍이 또 뭔지, 얼음 폭풍, 교통 대란, 또 이라크선 폭탄 테러, 세계 곳곳에 테러, 지진, 뭐, 얼룩져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 21일 어떤 비행기는 착륙해서 뭐 두동강이 났네요. 그런데 탑승했던 154명이 저는 또 생존한 기적이 일어났네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생존했으니까. 예, 지금 테러의 공포에 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들, 가는 그런 공항들은 철저히 다시 수색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황의 크리스마스 악몽. 성탄 미사 직전 20대 여성이 덮쳐서 쓰러져 부축받으며 제단에 올라 돌진녀 껴안고 싶었다. 작년에도 접근 시도. 같이 넘어진 추기경은 뼈 부러져 병원서 치료. 추기경이 아마 교황 넘어진데 뭐 안 넘어지게 붙들려고 아마 하시다 이렇게 된 모양이죠. 뼈가 부러져서 병원서 치료하고 추기경은 또 작년에도 이어 금년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죠? 예. 그래서 긴장감도 인해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만민의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넘치는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버림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축복을 주셨고 받았을 것입니다. 또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대청소를 해서 집안의 묵은 때를 말끔하게 벗겨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대청소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혼이 잘된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뭐 가정복음화도 많이 이루셨을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죄로 더러워진 곳곳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셨죠. 개인적으로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마음의 성결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들을 헐어주셨고요. 지금도 헐고 계십니다. 2010년 맞이하기 전에 이제 며칠 남은 2주간에 마저 다 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로 2010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21주에 걸쳐 증거한 지옥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진리로 굳게 다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지요. 또 올해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시므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온 영의 세계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농부가 추수에 앞서 곡간을 수리하고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을 온전한 축복의 그릇으로 소재 주신 것이지요. 올해 주신 기도 제목대로 축복을 부어주시고 뛰어난 재단이 되게 하시며 가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두는 시기를 맞아 우리는 30배, 60배 또는 100배 그 이상으로 주실 열매를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저 금년 초에도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못한 이유들, 응답받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요. 또 2010년도도 처음부터 또다시 여러분들이 왜 참 더 축복받지 못하는지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또 계속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네 가지 신년 기도 제목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 기대와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신 기도 제목을 아름답게 이루어 앞으로 1년 후
2010년 연말에는 각자 거둔 풍성한 열매를 보이며 올해보다 더 진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사모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1주에 걸쳐 지옥 설교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결단코 우리가 지옥 갈 그러한 일은 하지 않도록, 그러한 죄는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꼭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미혹을 받아 교회를 한 번 빠지더니 두 번 빠지고, 그에 빠지더니 이제 기도를 쉬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가 일쑤고, 그러더니 이제 중독 상태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그냥 팔아버리고 또 주일도 안 지키고 컴퓨터에 빠지다 보니까, 인터넷에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오락에 빠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한번 빠졌던 것이 그날로 통해자 회개하고 안 해야 하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까 그만 그렇게 사로잡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에 화평도 없고 이제는 뭐 그냥 뭐 어떤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당회장님 우리 가정 좀 뭐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던데, 참 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 사단에게 내어주면 순간에 사로잡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에게 마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아버지 또 해외에 있는 구천 지교회 협력교회 위에, 또 해외 아버지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 사진들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최병란 전도사 12월 27일 동경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모이고 또 모두 기도 받는 대로 치료받아서 영광 돌리며 우리 최병란 전도사님 더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콜롬비아의 호세 폴로, 폭력적인 습관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는 남편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 조 선교사 상 만민교회 새성전 이전을 방해하는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류장린 폐암 당뇨병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한 분들, 왕웬탕 폐암 말기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한 분들, 리젠병 심장병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한 분들 빛의 이말, 허영 감기 폐렴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이말, 관니젠 우측 손바닥에 평활근 악성 종양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한, 간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 등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추나 신장 질환, 매운 음식 알레르기 다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장외증 아들 쉬치청 쉬청병 위장병아 물러가라. 성례비로 덴받고 깨끗함. 아들 휘청후이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와 명철 주옵소서. 남편 쉬, 싱, 권, 사업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을 류, 가오, 동, 주님 믿기 전 기공 수련으로 인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딸 쇠, 메이, 또 쇠팡, 인터넷 게임 중독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운영하는 사업터 축복해 주옵소서. 후, 수, 친, 조상으로부터의 모든 우상, 숭배, 끈이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허, 핑, 추진하고 있는 도로 정비 계약이 잘 체결돼 재정의 축복 받을 수도 역사해 주시고, 최하이, 잉, 빌려준 돈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통계자복 이용을 받아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외핑, 북경에 있는 집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천신은 건강하고 지와 명철 주시며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통증도 사라지라. 빛의 말 고혈압 저혈압 당뇨 우울증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정신질환들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속기관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몸속에 있는 모든 혹들 다 성령의 불로 더 깨끗게 해주시고 자궁 근종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옵소서. 두라도 나도 복받으며 꾸지 않은 복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되는 축복도 주옵소서.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항상 형통하게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소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일가 친척 이웃들이 복음화되게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참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신종 플루 감기 기침 몸살 열 다 물러가라. 감기, 기침, 열, 몸살, 코감기, 목감기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신종 플루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한 주간 두루 평안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송구 영신예배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09년도 정리할 것 깨끗이 다 정리되고 새해 아름다운 새해 201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아버지 한 주간 또 남은 날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